주빌리 통일 구국기도 959차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세일의 평화기도회 17차, 19일째 이렇게 또 주빌리하고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고요. 오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 2007년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여러분이 참석하고 계시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처음에 사랑의 교회 대학부에서 부흥한국의 고영원 선교사랑 목요 기도 모임으로 시작이 됐는데 2007년에 이 주빌리 통일 코리아 대회. 그 대회 이후에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로 발전해서 오늘까지 959차. 그래서 아까 오성훈 사무총장님 말씀이 내년이 되면 1000차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0번째 생각이 퍼듭나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머지않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그 6월 6일 집회 때 우리 오 총장님도 참석하고 저도 참석했는데 했던 팀들이 만든 것이 통일 코리아 대회입니다. 매년 연초에 지금 16차, 17 이렇게 지금 통일 비전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 세일의 평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17년째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랑 매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이 세베대 아들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죠. 근데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PPT를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주제는 복음 통일 이런 주제로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네. 시간 좀. 복음 통일 이 주제로 이제 오늘 나누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말씀에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보이세요? 그러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썼느냐? 이것을 기록한 것 목적은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왕이시고 또 메시아 구세주이시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오늘 주제 말씀은 뭐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꼭 집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보하신 기도인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했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또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스스로 거룩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다. 이렇게 정리를 신학자들은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특별히 이 23절을 뽑은 이유는 이 23절을 읽다가 우리 민족의 통일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여기 네 사람의 주체가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세상,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일반인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 네 종류가 나오는데 특별히 제가 주목을 한 것은 제자들.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냐면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아, 이게 우리 민족의 통일도 이렇게 가면 되겠다. 남과 북이 각각 온전함을 이루어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누구 안에 들어가 계시냐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일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남쪽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지만 북쪽 사회도 예수를 믿는 사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뚱딴지 같은 얘기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어요. 저는 그 안 된 이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복음화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대 자본이 먼저 들어가서 타락한 자본주의 문화가 먼저 퍼져나가면 70년 동안 청정지대로 있던 북한이 너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온전함을 이룰 때 북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가 되게 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은 이런 방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PPT 제가 별로 잘생기지 않았잖아요. 지금 눈이 사실은 부어서 여러분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못생긴 얼굴 별로 안 보여줘도 되고 그냥 PPT 보시면서 오늘 시간을 같이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복음 통일이 뭐냐? 성경에 통일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성경 66권 중에 딱 한 군데 나와요. 에베소서. 근데 에베소서에 두 번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남북한 통일, 그 정도로 짜잘한 통일이 아니에요. 온 우주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빨리 가라고 두 번째 걸 보여주셨네요. 그래요. 그럼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아멘. 만유를 만드셨기 때문에 초월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유를 연결시키셔요. 통일시키셔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통일은 정치적으로 말하는 유니피케이션, 정치적 통일이 아니에요. 또는 사회적 통합을 얘기하는 소셜 인테그레이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통일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부탁하건대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통일하자고 그러면 좌파라고 그러고 또 뭐 하자고 그러면 구구파라고 그러고 그렇게 싸우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죄는 아담, 이것까지 하면 또 우리 타임키퍼 지금 앞에 간사가 왔는데 끝나고 또 저 비판할 것 같아서 안 해야 될 것 같아. 자, 죄는 하와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온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관계가 다 절단된 것이 죄인 거 아시죠? 모른다고 하는 표정을 지시면 오늘 한 시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짧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신다는 표정을 쳐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창조 때는 이 네 가지 관계가 다 좋았어요. 근데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고 악이 관영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먼저 단절됐죠. 그리고 이웃과의, 아내와의 관계도 아내한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류 최초의 시? 하와요, 그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인류 최초의 최고의 시.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왕 비겁 아담. 예. 그리고 자연도 다 망가졌어요. 그쵸? 그리고 나와 나 자신 사이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사망 권세를 부활하셔서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게 하시고 나 자신의 관계를 바로 맺게 하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바로 맺어가게 하시고 이 동산을 가꾸고 지켜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이런 맥락에서 우주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한테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 통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하는 통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통일은 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통일연구원에서 박사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박사를 뽑을 때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하는데 남북한이 풀어야 할 민족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오세요 하고 예, 국제 문제인 걸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한반도를 국경을 접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 국익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과 그래서 국제 문제, 민족적 차원과 국제적 차원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보면 안 돼요. 바로 먼저 제가 튀어나왔는데 영적인 문제예요. 예, 그래서 통일 문제는 쉽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분단 문제는 휴전선 이렇게 다섯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네, 첫 번째는 한반도 차원에서 남과 북이 대결하는 민족 분단선이에요. 이건 다 아시죠? 근데 이것만 갖고 풀면은 안 돼요. 또 하나는 동아시아 차원에 있어요. 동아시아 차원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옛날엔 반도국가라고 그랬잖아요. 대륙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대륙 세력인
중국과 옛날 소련, 지금은 러시아, 그리고 해양 세력인 일본과 미국, 이 두 개의 세력이 충돌하는 것이 한반도예요. 그래서 대륙 세력은 해양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해양 세력은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가운데 우리가 껴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쉽지가 않다. 세 번째는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세계 유일 패권 국가인 미국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죠. 근데 중국이 떠오르고 있는데 공산대국의 상징이에요. 얘네 둘이 지금 세계 패권을 놓고 충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하면 북한하고 통일하는 것만 생각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 못 푼다. 국제적 차원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분단 문제 때문에 남남 갈등이 너무 심각해요. 70년대 지역 갈등, 80년대 이념 갈등, 90년대 세대 갈등, 2000년대 빈부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 2010년대에 자매들이 사회 진출하면서 나오는 젠더 갈등, 2020년대 촛불부대하고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정권 쟁탈전의 정권 갈등, 이 여섯 가지가 중첩이 돼서 대한민국 사회는 사분오열을 넘어서 질이 멸렬해진 상황이에요. 근데 교회마저 이런 논쟁에 휩쓸리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뭉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저 여섯 가지 갈등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맞장구 치지 마시고 예수 중심으로 우리 대화하자. 우리마저 이 갈등에 휩쓸리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미래가 없고 마지막 때 아버지께서 한국교회와 한민족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차질되고 지연될 수 있어. 우리 오직 예수님한테만 집중해. 예수로 통일합시다.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 전투선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대 불신 진영.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가짜 뉴스가 이렇게 막 SNS라 그러나요? 카카오톡. 제 아내도 교회 권사인데 엉뚱한 얘기를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할 때 소스, 그 어디에 발표된 건지 그거를 첫째 정확하게 봐. 정부가 발표했거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말한 거라면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근데 근거 없이 막 내보내는 거는 권사님이면 그렇게 휘둘리면 덕스럽지가 않아. 제가 한 서너 번은 아내 쫑코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가 카카오톡이 오면 가짜 뉴스면 자기가 먼저 아유 또 이런 뉴스를 보내는 분이 있어 하고 먼저 선수 쳐서 할 말은 해요 저한테. 그렇지만 틀렸다고 하면서 전해줍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말씀에 든든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 통일이라는 건 뭐냐? 제가 교회를 갔더니 보수교회는 북한 선교를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진보교회는 갔더니 평화통일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관심이 달라요. 보수교회는 선교에 관심이 많은데 진보교회는 통일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웃사랑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둘 다. 그렇죠? 둘 다죠? 아멘. 둘 다인데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에. 그러나 하나님 사랑에는 머물면 안 돼요. 이웃사랑까지 15분으로 다시 정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 같이 가야 돼요. 이 둘을 예수의 십자가로 묶어서 만든 개념이 복음통일이라는 개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복음통일은 뭐냐? 복음통일은 아까 에베소서에 있는 건 만유통일이라고 했죠. 우주적 통일. 그 우주적 통일의 일부인데 누가 하시느냐? 통일은. 아멘. 어디 나올까요? 오, 아멘. 37장 1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해요. 통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17절에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고 에스겔한테 얘기하셨어요. 우리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아기들이 어릴 때 조금 크면 뒤뚱뒤뚱 되다가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버쩍 들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되면 애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애가 물건 들려고 그럴 때 사실은 엄마 아빠가 다 들어줘요. 근데 애는 뭐라 그래요? 지가 들었다고 막 그러죠. 내가 들었다. 그래 그래 잘했다 우리 애기.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아빠 보고 팔씨름하자 그래요. 그럼 아빠가 하다가 져줘요. 그래 애기가 막 내가 아빠도 이겼다 막 그러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통일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맡겨주셔서 우리가 한 것 같이 느끼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세일의 주제인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도 남과 북은 너무 처절하게 대결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2025년쯤에 진짜 국지전이 터질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북도 남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공산주의는 절대 반대합니다. 아멘? 우리는 공산주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북녘 동포들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도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으로 저들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대적하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과정은 온전함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건너뛰는데 그래도 섭섭하니까 요한복음 17장 23절, 마태복음 5장 48절만 이렇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저는 복음 통일의 신학은 온전함의 신학이 되어야 된다고 2015년에 사랑의 교회에서 열린 주빌리 그 세미나 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온전함. 목표는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현실화된 건 어떤 나라인가? 바로 영성대국이 되어야 되겠다. 무슨 뜻이냐면 중국은 인구대국,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170배, 통일 대한민국의 100배, 영토 크기가 영토대국, 일본은 경제대국, 미국은 유일 초대국, 심지어 북한도 강성대국 된다고 그러는데 통일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까?
예수 잘 믿는 영성대국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센스 있어요. 저는 작게 보여주고 저렇게 하는 방송팀 정말 수고했습니다.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지구는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통일도 우주 만물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 통일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민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통일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통일은 뭐냐? 우리 민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복음 통일이 뭐라고요? 우리 민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젠 개념 잡으셨죠? 여러분이 복음 통일을 해야 돼 이러면 누가 복음 통일이 뭐야? 그러면 좀 난감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이것만 딱 머리는. 성경에 통일이라는 말이 있어. 있어. 뭐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통일이야.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어.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해 봐라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 그 오늘 세일의 기도 책자 받으셨죠? 그 책에 제가 다 쓴 내용이에요. 21꼭지를 70페이지부터 제가 복음 통일에 대해서 썼으니까 꼭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복음 통일은 뭐냐? 예수를 중심으로 통일하는 거다. Of the gospel. 두 번째는 복음에 의해서 통일되는 거다. 아멘. 모든 영역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가정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왕권이 존중되고 선포되는 통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하여 for the gospel. 통일은 바로 북녘동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위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 복음 통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예수 중심으로 예수의 방법으로 예수님 나라를 위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복음 통일인 줄로 믿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지만 우리 간사님이 짧게 짧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약속 시간이 있어서 예, 이제 그러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 우리 남쪽이 해야 할 일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1997년에 IMF 경제 위기가 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주빌리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 5장 7절에서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였는데 세계적인 경제나라가 되게 했는데 너희들이 하는 짓이라는 건 내 자녀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가게 하고 명문대학간이라고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짓은 기생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 강남에 기생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는 산에 갔더니 그 산 뒷동네에 모텔과 그런 하여튼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수말과 같이 이웃집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특송하시는 권사님들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가정을 지키시는 분들이세요. 왜 남의 아내를 쫓아다니면서 연애하자고 그러냐?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지적하신 거예요. 너무 음란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장 28절에서 30절에 고아의 송사와 빈민의 송사를 공정히 공평히 판결 안 한다. 전직 대법관, 전직 고검장, 부장판사,
지검장 하고 나오시면 6개월 만에 50억을 버는 분이 있어요. 1년 6개월 만에 150억을 번 분이 있어요. 그리고 총리를 또 하셔요. 오늘 우리 사회가 물신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너무 빠져서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마저도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도 할 얘기가 많지만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냐는 참된 경건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9장 7절에서 9절에 너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권사님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정직하냐? 지금은 그 평가가 없어요. 저는 장로입니다만 장로의 말은 믿을 수 있어 해야 되는데 장로가 뭐 정직하긴 하나? 너무 안타까운 세상이 됐어요.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해요. 회개하고 성결과 경건과 정직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함을 회복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통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행함은 없이 기도만 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기도와 이 가증한 제사를 내 앞에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이사야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코로나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이 코로나 기간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 가증한 제사를 물려가라. 회개하고 다시 나와서 예배드려라. 저는 그런 사인으로 그 당시에 받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뭘 해야 되나? 북한은 돌아온 탕자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시간 때문에 그냥 쭉쭉 가요. Remember, 5R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기억해야 된다.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했죠. 아버지 집에 가면 좋은 게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집엔 좋은 게 많아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동포들은 옛날 예수 잘 믿던 시절, 그 시절을 평양 대부흥 시절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탕자가 회개하잖아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버지 나를 받아주셔서 나는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만 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해서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뛰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은 북녘 2,500만 동포를 그렇게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금거락지 이런 거 다 끼워주고 발가락지 뭐 신발도 다 입히고 그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양도 잡고 난리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5R 단계로 북한 복음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한국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저는 통일을 하려면 첫째는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 한 건데 힘이 있어야 된다. 힘 없이 하는 건 공산주의자들한테 안 된다. 두 번째는 선교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온전한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첫 번째입니다. 온전한 복음 회복하려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시간 때문에 그냥 저만 읽고 갈게요. 지역 선교와 영역 선교를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더 중요해요. 그렇지만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확장시켜가는 사역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때 온전한 선교가 된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시민인데 스마트 파워, 도덕과 문화, 하드 파워, 군사력, 경제력 이 둘을 합친 걸 스마트 파워라고 그러는데 스피릿 파워, 영적인 힘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인데 오직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북한 선교하기 전에. 그리고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과 싸우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꼭 그 순서를 지켜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017년에 이렇게 아홉 분이 북한 성에 억류되어 계셨어요. 그때 우리 주빌리에서 같이 기도한 거예요. 이 아홉 분을. 2017년에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분이 또 누가 있었냐면 주빌리 사무총장이신 이관우 목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탈북민 목회자 김성근 목사 두 분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 아홉 분이 북한에 억류되어 계셨어요. 11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빌리 기도 그러니까 2017년에 기도하고 7일 만에 이 원비어 형제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석 달 뒤에는 이면수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릴레이 금식기도 했더니 이 세 분이 나왔어요.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평안국에, 아이고, 다 그냥 넘어가네? 아, 이렇게 가나요? 네. 평화한국의 선교사님인데 그냥 갈게요. 자, 아니 앞으로 예. 그 김정욱 선교사는 아직 못 나왔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10년 됐어요. 근데 왜 한국 교회가 모르느냐? 군수교단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모르세요. 그리고 김국기 선교사님 9년, 최충길 선교사님 9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국무성에 가서 미팅을 합니다. 한국교회 대표 목사님들하고 가서 만났어요. 근데 요 동그라미 빨간 친 자매가 인권국장인데 요번에 북한 인권특사가 됐어요. 근데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입양아 출신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북한 억류 선교사 석방을 위해서 5년 만에 미국이 북한 인권 특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일 날 빌리 그레암 이번에 상암동에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 여러분 가셨죠? 제가 작년 2월에 12월에 가서 우리 여기 국장하고 팀장하고 가서 만나서 회의를 했어요. 아버님이 김일성 주석을 두 차례 만나셔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92년하고 94년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도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하고 오니까 금년 3월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만나자고 그래서 저렇게 한국교회 대표 목사님들하고 들어가서 억류 선교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통일부 장관님이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지금 남북 간을 길을 열 수 있는 건 한국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웨이 메이커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물이 떨어지면 분수령이라고 그러죠. 삼수령이 있어요. 태백에. 동으로 떨어지면 50천으로 흘러가고 여기서 남쪽으로 가면 낙동강이 되고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한강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천의 발원지라 해서 삼수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예수원의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세일의 기도를 해가지고 네 번째 강, 북한으로 성령의 강이 흘러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기도 금년에 같이 하는데 우리가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연합의 정신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마지막 말씀 하나 있고 마지막 장면 보여주세요. 예, 그냥 치면 돼요. 엔터. 예, 아니, 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억류 선교사 김정우,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 꼭 돌아오실 수 있게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에도 변함없이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일의 평화기도회에 동참하시는 전 세계교회 성도님들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평안국 대표로 섬기고 있는 허문영입니다. 평화한국은 복음 통일과 세계 평화라는 비전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기독교 통일 NGO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 나라를 한반도와 열방에 확장하기 위해 전심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평화한국과 함께 시작된 세일의 평화 기도회가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금년의 주제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 당시 처절한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도록 한반도 정세를 진정한 평화 상태로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봤을 때 사람의 노력과 약속, 방법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한국은 지난 17년간의 세일의 평화 기도회와 더불어 지난 3년간 한국교회와 연합하여 평화연합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휴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 7월 25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DMZ 국제평화연합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6월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시작으로 7월 DMZ 국제평화연합예배까지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 새벽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노력만으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한국 사회와 교회가 회복되도록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북한의 복음화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평화한국이 2016년부터 기도하고 있는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여 년간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족의 품으로 평안히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일주일에 한 끼, 한 달에 한 번 금식기도와 일일 릴레이 기도 등 기도 동역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다시 한번 세일의 평화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